네, 안녕하세요. 우리 연세신통 식구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건강을 위해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두개골 모형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병원에 이제 호흡이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는데, 물론 뭐 이제 기능적인 호흡 치료를 해서 건강해지지만 이분들이 약간씩은 좀 챙겨야 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알아야 돼서 제가 뭐 이 얘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호흡의 시작점은 코로 호흡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코의 상태가 되게 안 좋으신 분들이 주로 이제 입으로 호흡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입으로 호흡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코 호흡의 중요성을 좀 알고 코를 한번 관리하시는 것도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코로 숨을 들이셔야 우리 몸에 좋은 이온, 우리가 이제 몸에는 이온이 있는데 음이온이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코로 숨을 쉬어야 됩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양이온의 수치가 많아져요. 그거는 이제 응용근 신경에서 많이 연구된 부분이고, 그래서 코로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코가 이쪽에 어떤 순환이 안 되거나 뭔가 염증이 잘 되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그거부터 푸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비염이 잘 오거나 코가 잘 막히거나 코가 답답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코 주변을 좀 자주 마사지를 해야 됩니다. 코 위쪽에 우리 미간이라고 하죠. 미간. 우리가 이제 코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데 만져보면 좀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간 같은 경우를 좀 많이 마사지하면 됩니다. 이게 코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근육이 있어요. 미간 쪽에. 그 근육에 해당되고 코를 위쪽에서 적절히 끌어주면서 이쪽을 좀 안정하게 순환이 잘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미간, 콧날이 쭉 올라가서 두 눈썹이 만나는 부위를 마사지 좀 해주시게 되게 좋습니다. 코가 불편하신 분들은. 자, 그리고 코에 보면 콧볼 옆쪽에 우리가 이제 입 위쪽이죠. 여기 양옆에 콧볼의 옆쪽을 또 마사지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쪽을 이제 코를 이렇게 쭉 올려주는 옆쪽에 근육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안 좋거나 뭉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병원에 이제 안면통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다수가 이런 부분이 많이 뭉쳐 있고 그 다음에 코의 상태도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부위를 같이 마사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두개골은 그냥 다 그냥 하나의 뼈는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숨골이라 해서 이렇게 가운데 대천문이라 해서 열려있는 부위가 있어요. 아이 아주 갓 태어나면 우리가 숨쉴 때 줄에서 볼록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어떤 태생적으로 생기는 1차 호흡이라 그래요. 우리가 숨쉬는 호흡 말고도 몸의 전체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에 맞게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봉합선이라는데 봉합선이 이렇게 막히죠. 그렇지만 이 부위는 호흡하고 되게 연관이 많은 부위예요. 그래서 이제 호흡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부위를 같이 마사지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좀 더 마사지하는데 이때 그냥 눌러서 마사지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사방으로 좀 땡기면서 마사지하면 좋고, 그 중에 안 땡기는 쪽으로 좀 더 땡기면서 마사지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응용근 신경에서 많이 쓰는 또 포인트예요. 이제 어떤 호흡 쪽이 안 좋을 때 이 부분을 좀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얘기를 했는데 턱의 문제가 코호흡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주로 이제 코호흡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아래쪽, 그러니까 턱 아래쪽, 이 앞쪽 근육들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보통 식도가 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도 잘 오고 안목에 답답함도 많이 오고 가래도 잘 껴요. 그럼 이 앞쪽, 우리가 이 턱 아래에 있는 이런 설골근들이 많이 긴장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의 대다수가 뭐냐면 실제로 입을 벌렸다 이렇게 다물 때 다무는 근육이 약해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 근육이 더 긴장돼서 한마디로 하면 고기를 씹듯이, 이게 씹는 근육인데 우리가 뭐 음식을 안 먹을 때 계속 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여기를 제가 예전에 턱을 관리하는 법에서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이를 잡으면서 다물듯이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이 중간도 입을 다물듯이 하면서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손을 넣고 이를 아래로 손은 누르면서 턱은 위로 올려서 턱을 물리는 근육을 꽉 움켜쥐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냥 맨위로 하면 이가 좀 상할 수도 있고 교합이 안 맞으면 턱 관절이 뒤틀리기 때문에 손을 잡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턱 근육을 다무는 근육을 약간 벌린 상태로 강화시켜주면 이 아래쪽 근육이 상대로 이게 대칭되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완되면서 턱이 되게 건강해져요. 자, 이렇게 만들면 상대적으로 코로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좋아집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호흡을 되게 좋게 하려면 복식호흡을 잘해야 됩니다. 복식호흡.
복식호흡을 하면 또 이제 횡경막이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식도를 아래로 내려주는 작용을 해요. 그래야 약간 이 앞쪽 설골근이 풀린다 그랬죠. 안목 통증 많으신 분도 복식호흡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복식호흡을 하면 숨을 들이실 때 배가 불룩 나오는 건데, 그럼 위를 아래로 또 눌려주고 식도를 아래로 끌어주고 그러면서 위를 또 자극해주기 때문에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우리가 호흡 기능도 같이 좋아집니다. 당연히 코로 호흡하는 능력도 더 좋아져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코 점막이나 모든 점막은 수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수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되게 좋고요. 코가 오히려 막히고 약간 불편하다면 오히려 가습을, 저녁에 잘 때 가습을 좀 해서 코 쪽으로 습기를 좀 넣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물이 너무 차면 그게 힘드니까 따뜻한 물을 옆에다 수건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좀 요새 따뜻하게 나오는 가습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코 점막의 염증을 잘 일으키는 분들이 대다수가 장의 문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 장의 점막 기능이 안 좋으면 몸에 염증 기능이 잘 생기고, 그 중에 코가 약하신 분들은 코 점막에 문제가 잘 와요. 특히 좀 있으면 이제 봄이 되는데, 그런 어떤 꽃가루나 이런 거에 코가 잘 알레르기가 잘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꽃가루도 피해야 되지만 그런 면역적인 부분을 유발하는 게 장 상태입니다. 장. 그러면 장에 장벽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장벽을 잘 관리하려면 장이 안 좋은 음식을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대다수가 이제 매운 것도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자기 장벽에 예민한 물질, 즉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뭐 밀가루일 수도 있고 우유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 콩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뭔가 비염이 잘 온다면 이런 물질을 한 일주일 동안 끊어보는 겁니다. 한 물질을. 그러면서 장 상태도 좋아지고 코 점막도 좋아진다. 그러면 그 음식은 좀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지금 쭉 얘기하는 걸 좀 잘 관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코 상태도 좋아지고 코 점막도 좋아져서 코 호흡이 잘 되고 호흡의 기본 단계가 잘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더 에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